때문에 제가 선물 드리고 이분은 4kg 훌쩍 넘게 그래서 여사람과 통틀어서 1등이십니다. 그래서 와.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이제 놀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콘디션도 안 좋다니까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데 물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먹은 게 뭐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오자마자 먹으라는 대로 먼저 하셨던 이제 선배님들이 먹으라는 대로 두 개씩 먹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은 못 먹는데 이거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저는 잘 먹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좀 이게 저는 이제 왜냐면 허벌라이프라는 게 제가 지금 그 멤버예요.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도 운영도 하시고 있는데 물통이 딱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허벌라이프랑 연계사는 사업인가? 그랬는데 물병 마시고 있습니다. 근데 물을 먹었는데 이제 그 허벌라이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 제품이라 허브 향이 많이 나는 이거는 약물처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아이를 이제 아침에 타서 따뜻하게 이제 물을 조금 따뜻하게 먹일 수 있는 이게 재료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장 청소가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옆에 이제 같이 오신 이제 목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체력을 하시는데 제가 뭐 시원해질 정도로 막 몸에 있는 가스가 막 위아래로 다 나오는 느낌이라서 같이 이제 막 배가 너무 아픈데도 옆에서 저보다 더 심하게 시원하게 막 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, 네. 기회가 되면 이게 왜냐면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우리가 상의를 낸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공교롭게 이걸 마르자로 백수가 돼서 너무나 좋았어요. 근데 배수 딱 되고 나니까 온갖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아이들하고 저녁에 만찬을 벌리고 그래서 저는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찐 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찐 살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또 먹으니까 훅 빠질 수도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져가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앞으로 뭐 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먹기로도 가능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게 먹으니까 배가 안 고파요.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먹고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걸 먹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먹는 제품은 이제 파우더 제품이라고 아침마다 제가 매고 다니거든요. 그 허벌라이프 제품은. 근데 이거는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. 아침에 딱 먹고 나서 11시 정도 배가 고프면 계속 파우더 제품을 사 먹고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다른 게 채할 게 없는데 이거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물이니까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어떤지 이게 공복감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저부터 먹고 이게 전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좋으면 애들한테 활용이 되고 신랑 같은 경우도 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감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네, 지금도 아까 전에 오고 싶은 게 얼마나요? 아니 뱃살이 빼는 것보다도 아까 전에 갔더니 4.7이더라고요. 200g만 더 빼면 된대요. 근데 200g만 더 빼면 되니까 막 그런 거 욕심이 나고 막 이래서 일단 이제 먹어보면 저는 또 계속 그 제품 먹으니까 목표는 잘 아직 모르겠는데 뺄 수 있을 만큼 많이 빼겠다라는 맞아 맞아 그래 뺐다 이런 말 앞으로 한 3kg 정도는 좀 덜 뺐으면 좋겠습니다. 네 배고파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. 앞으로 한 3kg만 더 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감, 2박 3일 지낸 소감하고 그 다음에 뭐 소감 한 말씀. 1등한 소감. 1등이야. 다 1등이야? 다 1등 해주신다. 여기 다 1등. 첫 번째로 얼떨결에 따라오게 된 때였습니다. 김성미라는 친구 덕분에. 야 뭉치자 이러면 우리는 뭉치니까요. 와~ 새로운 경험이었고요. 어제는 정말 한 분이 따가워서 맞아 맞아 화장실 20번 넘게 갔어요. 아이고야. 와 어저께 화장실 가기 전에는 몸무게 오히려 늘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. 그리고 배에 셀룰라이트가 좀 많이 굵었는데 그거처럼 좀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컨디션은 어제보다는 만땅으로 좋아요. 지금이.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 5kg 정도만 뺐으면 좋겠어요. 몇몇이 없고 일단 배가 많이 고프긴 한데 사실은 뭐 2박 3일이긴 하지만은 한 4끼 정도만 한 거잖아요. 그거 치고는 약간 이렇게 제가 약간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좀 제 몸을 잘 체크를 하는 편인데
몇 끼 안 한 번 치고 엄청 살이 많이 말랑말랑해졌고 제가 엄청 단단하거든요 살이 많이 말랑말랑해졌고 약간 몸에 셀룰라이트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너무 잘 2박 3일 동안 약간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서 참 기분이 좋고요 네,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뭐 참가할 수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